네, 금요기획 리서치에 대해 듣는다 시간입니다. 추경 예산 발표는 됐지만 시장의 탄력은 없었고요. 그리고 최근 나오고 있는 G2 국가들, 미국과 중국의 경제 지표는 계속 약화되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는 대북 리스크라든지 환율 부담은 조금씩 소화되고 있는 과정인 것 같긴 한데 과연 이런 시장 상황에서 1900포인트 지켜낼 수 있을지 저희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트레이드 증권 리서치 센터 윤지호 센터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시장의 호재가 찾아풀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국내 환율 부분도 그렇고 네. 북한도 그렇고 유럽, G2 국가 경제 지표 네. 말씀하셨던 거요. 다 악재도 보이는데 시장 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지금은 1900선은 조금은 좀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위로는. 예. 일단 좀 단순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주가가 길게 보면 뭐 데이터 하나만 선택한다면 경기의 방향성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경기의 수준이 좋다. 아, 경기의 성장률이 2% 이상 나온다. 분기에 주가 좋죠. 마이너스 성장률 나오면 주가 부진합니다. 근데 그 관건이 되는 거는 한 0에서 1.1% 사이 좀 어중간한 위치죠. 네. 결국 그 주가라는 게 기대값의 반영이기 때문에 다음 분기의 성장률이 무척 중요합니다. 다음 분기 성장률이 좀 늘어난다면 그 분기에 직전 분기에 성장률, 저 주가가 좋거든요. 그래서 보통 2001년 이후에 분기 성장률 한 13차례를 놓고 보면 거의 한 차례 빼고는 거의 동일한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전망치 갖고 잠깐 그림 하나 보면 말씀드리겠는데요. 보시다시피 1분기 대비해서 2분기의 성장률은 그래도 좀 개선되죠. 네. 1분기는 주가 부진하지 않았지만 2분기 대비해서 3분기 성장률은 내려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보통 추정치에서 쓰면. 그리고 아시다시피 블룸버그 컨센서스 봐도 연간으로 보더라도 3% 미만으로 내려온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네. 결국 이러한 흐름을 본다면 2분기 자체로 좀 큰 흐름에서 본다면 2분기는 주가가 그렇게 강하게 돌지는 못하겠구나. 오히려 좀 리스크 관리에 주력하는 게 낫지 않겠나. 저희가 연간 전망 이후로 좀 유지해온 거고요. 결국 하반기로 간다면은 낮아진 만큼 그에 대한 반발이 좀 올 수 있는 구간이 올 것이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하나 좀 더 말씀을 드리면 특히 2분기에 좀 불안한 이유가 결국 신뢰 위기가 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주가는 결국 실적의 변수입니다. 네. 실적 변수가 안 좋기 때문에 뭐 코스닥을 비롯해서 셀트론을 비롯해서 건설 산업재들 거래소 이런 걸 본다면 너무나 성급하게 뭐 빠졌으니까 바로 돈다 이런 논리보다는 좀 더 시장에 대해서 좀 한 차례 발을 띈 상태에서 좀 객관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1900포인트 사실 어느 정도 지키고 있다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오늘 네. 장 초반만 하더라도 네. 깨졌다가 다시 올라온 거 보니까 그런데 지금 보시는 시야는 1900포인트도 하회할 수 있다라고 전망하시는 건가요? 저희들 스탠스는 그런데요. 우리가 1900포인트라면 라운드 넘버죠. 그냥 네. 영어로 끝난 숫자의 의미가 있을 뿐이고 우리가 밸류에이션으로 좀 의미가 있다면 다 같이 많이 쓰는 게 포워드 PBR입니다. 시계와 포워드 PBR 쓰면 한 1927 정도가 한 배이기 때문에 한 배 밑에 가면 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다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투자의 매력적이란 말과는 다른 거죠. 우리가 기간을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가치와 가격을 얘기할 때 네. 가치보다 가격이 많이 싸졌을 때가 매력적인 거죠. 그 싸다는 기준은 왔지만 그 안전 마진이 어느 정도 확보될지는 아직 속단하기 힘듭니다. 그렇다면 좀 이런 매크로 변수들이 좀 개선된 흐름이 뭐가 있을까를 봐야 되는데 그랬을 때 보통 많이 보는 게 이 그림 보시면 한 배 미만 오면 언젠간 싸죠. 근데 이게 한 배가 정말 저점인지 네. 0.9배 갈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싸져 있다는 건 동의하지만 매력적인 구간을 어떻게 봐야 될까? 그렇다면 결국 사이클과 연동, 밸류에이션과 그 주기와 어떤 경기 사이클을 봐야 되는데 특히 신용 사이클이 중요한데요. 아시다시피 국내 증시가 좀 부진했던 게 결국 미국과 한국의 신용 사이클 차이 때문입니다. 가계부채의 비율 보면 우리나라 계속 가계부채 비율 올라가자면 미국은 개선됐잖아요. 또 하나 뭐 예를 든다면 결국 뭐 DSR 결국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득 대비 원리금 비율인데 그 역시 미국은 내려오지만 우리는 올라와서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이걸 변화를 어떻게 올까요? 결국은 우리도 이런 쪽에 변화가 올 수 있는 여러 정책적 스탠스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신용 사이클의 개선을 가져오는 뭐 통화 정책이 나온다거나 좀 이랬을 때 우리가 배팅을 할 수 있는 거지 아직은 그런 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좀 조심스럽다고 말씀드립니다. 코스닥 시장 분위기도 좀 점검해 주세요. 네. 코스피가 주춤하고 있으니까 이제 투자자들은 아 네. 이제 코스닥을 봐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심지어 저희가 방송 함께하고 계시는 전문가님들도 네. 코스닥 시작이다, 네. IT다 뭐 이런 네. 얘기들 많이 했었는데 셀트리온 이렇게 또 오늘 또 사흘째 급락에 하한가 들어가 버리고요. 바이오주 덩달아 밀리고요. 네. 엔터주도 그동안 좀 기대 걸었는데 또 밀리고요.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코스닥 시장은? 저 코스닥이 기본적으로 경기가 전환될 때 좋습니다. 우리가 많이 비교하는 시기가 2005년인데 아시다시피 그때 황우석 박사님이 바이오 버블 때였죠. 네. 그림 하나 보면서 극단적으로 좀 직관적으로 올 수가 있는데 2005년에도 OECD 선행지수가 돌면서
OEC선이 있어요. 이 선이. 그리고 이번에도 OEC선에서 도른 상태죠. 그러니까 이랬을 때 경기 회복기에는 상당히 그 대표적인 섹터가 코스닥 같은 게 그때 한 350에 700 갔을 거예요. 이때 기억을 많이 되살리시는 거죠. 지금 시장에서는.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당시에 가장 좋았던 섹터가 뭐냐. 필수비죠. 요새 음식료 좋았잖아요. 네. 마찬가지였고 그 당시에는 글로벌 투자 사이클이 있었기 때문에 산업재가 좀 좋았었고요. 네. 요번과 마찬가지로 유틸리티가 좋은 겁니다. 거래소에서도 한전이라든가 가스공사라든가 아니면 그 오리온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좋았던 거는 회복기의 공통적인 특징이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당시에는 글로벌 경기가 좋았습니다. 2005년부터 있네요. 7년 사이에는 굉장히 투자 사이클이 확대됐고 돈이 굉장히 풀리는 시기였죠. 네. 학교의 자산 사이클이 좋았고 신용 사이클이 좋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차별을 본다면 그 정도 강도는 아니겠지만 가능성은 좀 볼 수 있다.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굳이 현재 이러한 신용 팽창 사이클이 약간 둔화되는 거죠. 특히 5월에 이터일의 총선이라든가 어떤 국채 만기라든가 이런 게 돌아오는 시점에서 바로 강하게 베팅하기보다는 코스닥 역시도 좀 좋은 시세로 해야 된다. 지금 밑바닥에 깔린 거는 셀트리온 아까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기업 실적 및 경기 방향성에 대한 회시적인 의심이 생긴 실적이기 때문에 그게 좀 가라앉을 때까지는 코스닥도 마찬가지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투자 전략과 함께 어떤 관심 가질 섹터는 저희가 맨 마지막에 종합적으로 여쭤보기로 하고 지금 자동차에 대한 부분이 또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현대차 하락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통상임금에 대한 소송 때문에 네. 비용에 부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네.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실제로 만약 통상임금의 소송에서 패소하게 될 경우 네. 현대차라든지 기아차에서 노조에게 지급해야 될 임금은 굉장한 비용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실제 매출의 하락으로도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준비되지 않은 질문을 갑자기 당황했는데 네. 가장 포인트는 이거는 현대차 기아차만의 문제가 아니죠. 뭐 모든 기업에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네. 우리나라에서 기업들 잘 안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어떻게 했던 건 아까 정책 방향성도 말씀드렸지만 일자리 살리기라든가 어떤 경제 민주화 쪽을 쏠리면서 주식 시장이 좀 약간 반작용이 오는 병에 있고요.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원래 기대했던 게 이번 G20에서 어느 정도 엔화에 대한 저지가 나온다면 네. 뭐 자동차 한번 돌지 않을까 이랬지만 중요한 건 매출 그로스가 약화되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이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때 많은 일반 투자자분들은 막 여러 가지 이유를, 이슈를 샀지만 그럴 때 굉장히 back to the base로 가야 됩니다. 결국 경기 방향성이랑 네. 실적인데 그쪽이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죠. 결국 그의 비용이 늘어나는 그 가능성이 왔다면 역시 이 역시 좀 불안 요인이 아닌가 봅니다. 알겠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라라는 네. 말씀. 네. 아유, 이렇다 보니까 또 뭐 시장 안에서 뭘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동차 많이 떨어져서 좀 관심을 가져볼까 했는데 또 밀리고요. 네. 뭐 이러고 있습니다. 그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 그 이트레드 증권 쪽에서는 어떤 섹터 좀 유망하다고 보고 계십니까? 저희 섹터는 얘기해 봤을 때 참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뭐 저희들도 어느 정도 바닥이 왔을 거라 생각했던 네. 섹터들이 신뢰 문제가 생기면서 급락을 더했기 때문에 좀 불안한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난 11월에 자료 쓴 거 연간 전망에서 투 트랙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포인트는 뭐냐면 저성장 국면이라는 건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저성장 국면에서 그나마 성장이 있는 곳이 어디냐.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중국의 내수 쪽 좀 보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구 고령화 부분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뭐 TMT, 텔레콤 어떤 테크 버블 네. 쪽에 관련된 종목들인데 문제는 이들 종목들이 상당히 올라왔다는 거죠. 뭐 이렇게 마이너스가 심할 때 늦장 탈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도 좀 부담스러운 위치에 왔다. 그럼 오히려 지금 누려야 된 거는 이런 리스크가 굉장히 확대된 시기는 반대로 말하면 그쪽으로 인해서 급락했던 종목들의 기회의 영향이 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네. 저는 이런 만약 그 2분기에 여러 가지 유로존 이슈라든가 이게 다시 불거지면서 통화실험 분이 더욱더 강화된다면 전 세계가 통화실험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는 결국은 그때 리스크 국면을 좀 활용하자. 한마디 말하면 낙폭과 대주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지 말아라. 결국은 산업재 소재가 이만 급락한 만큼 네. 위기 이후에 아주 2009년에 반복적으로 나왔던 현상은 그 뒤에 정부의 정책이 좀 더 강화되고 이들 국면에 반등면이 있었다. 그래서 주도주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성장 국면에서 성장주 찾기에는 변화가 없지만 오히려 2분기에는 이런 낙폭과 대주의 어떤 반전, 반발 국면도 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LG화학도 실적을 발표하게 되죠. 네. 물론 이 실적을 확인한 후에 낙폭 과대주에 접근하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이트레이드 증권 리서치 센터 윤지호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